김영수 선수 말이에요. 부상으로 지난 시즌은 거의 뛰질 못했고, 아직 회복도 다된것 같지 않던데. 그렇죠. 그러면 재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다쳐서 부상을 당했으면, 한 시즌에 운동 경기에 참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 시즌에 다시 할 건지, 안할 건지 재계약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 사람이 부상을 회복해서 다시 좋은 성적을 낼수 있으면 돈을 많이 주고도 계약을 하는 것이고, 그렇죠. 그런데 이거 아무래도 힘들겠다 하면 재계약을 포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프로의 선수, 프로의 세계는 아주 냉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감독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남자는 감독인 것 같아요. 어떤 경기인지는 여러분이 좀 추측을 할수 있겠어요? 뭐 야구나 축구나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 부상이 회복되지 않아서 지난 시즌 경기를 뛰지는 못했지만 열심히 재활 치료, 재활. 그렇죠? 재활이 뭐예요? 다시 활동할 수 있게,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뭐 이게 활이라는 건 살다죠. 그래서 생선에 한국에서 좋아하는 사람들은 활어라고 해요. 활어. 이건 뭐예요? 살아있는 생선. 그렇죠? 그리고 또 많이 쓰는 말이 활력. 활력. 아주 힘, 에너지. 그렇죠? 활력이 넘치다. 그래서 뭐 활력소가 되다. 그렇죠? 이런 그 에너지를 주는 어떤 그 요소, 조건. 그렇죠? 활력소. 이런 활. 살아있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재라는 건 다시라는 뜻이죠. 그래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재활치료.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데다가 재기. 이것도 재. 다시 한번 일어서다예요. 기. 일어서다가 됩니다. 재기하다. 그래서 재기. 그래서 재활, 재기. 그래서 재기에 대한 의지도, 본인의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감독은 이 김영수 선수에게 한번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는 거죠. 왜? 다치긴 했지만 다시 재활치료를 받고 있고, 다시 한번 자기가 자신이 재기해보겠다, 다시 한번 일어서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일단 재능이 있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 다소라는 거 약간, 그렇죠? 약간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감독님 생각이 그렇다니 믿어보도록 하죠. 여기에서 이 여자는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 이거를 고민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 여자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김영수 선수의 경기를 보러 가요? 경기 안 하고 있는데? 재활치료 하고 있는데? 아니죠. 김영수 선수의 훈련 복귀를 지시한다? 훈련 복귀를 지시할 수 있는 건 감독이죠. 감독 외에 누가 그걸 지시를 하겠어요. 그렇죠? 김영수 선수에게 재계약 의사를 알린다. 이게 될것 같아요. 그리고 김영수 선수에게 재활치료를 권유한다? 지금 재활치료를 받고 있으니까 권유하는 건 맞지 않죠? 그래서 여기선 정답은 뭐 3번이 확실하네요.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재기에 대한 의지도 강하기 때문에 한번더 기회를 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감독이 이야기했고, 여자는 네, 걱정스럽지만 감독님 생각이 그렇다면 재계약을 하는 걸로 하죠. 이렇게 결정을 한 거죠.